날씨도 많이 춥기도 하고 지금도 바람이 되게 많이 부네요. 그쵸? 거기 서 계신 분들 춥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끄덕끄덕 한 번만 해주세요.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안 추우세요? 괜찮... 아 추우세요? 네, 저기 안쪽에 잠깐 가서 앉아계세요. 아 근데 이쪽보다 여기 안쪽이 훨씬 추워요. 지금 바람 부는 거 계속 보이세요? 그래도 바깥쪽에는 그나마 좀 따뜻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제가 사실은 저번 달 마지막 날에 생일이었어요. 근데 또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많이 사랑해주신 팬분께서 이제 또 한복을 또 이쁘게 해 입으시라고 이제 수정에 금액을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원래 이게 여기 같이 쓰는 건데 원래 제 개인 마이크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잘 안 돼갖고 못했는데 그것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렇게 처음 신는 건데 신발 다들 보이시나요? 보이시겠죠? 오늘 이렇게 신발도 선물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선물의 의미는 제가 정말 이뻐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초심을 잃지 말고 하라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이렇게 바람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운 곳에서도 더운 곳에서도 앞으로 열심히 하고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이뻐해 주시고요. 현장에 와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를 노래는요. 마이진 가수님이라고 계세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마이진 가수님이 이제 신곡이 나왔어요. 세워라 멈춰라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봐 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마이진 가수님보다는 못 부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 알릴 겸 해갖고 마이진 가수님 노래 세워라 멈춰라 한거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즐겁게도 너무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팬분 중에 그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남자는 바람이다 오라분이라고 노래는 삼촌이 있어요. 남자는 바람이다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까 신청곡 해주셨는데 지금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남자는 바람이다 그거 먼저 주세요. 혹시 마이크
있습니다. 운전은 말합니다. 노래 위지. 야, 예. 저거 저 선물받은 마이크예요. 아니야, 저거 써야 된다. 제 마이크인데. 있어서 신청곡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마다 사연을 갖고 신청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불러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삼으신다면 저는 그걸 정말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어떻게 조금 그래서 네, 신청곡을 주셔갖고요. 오라버니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루지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추운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시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았나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저희 또 이제 저희 팬분 중에 또 이렇게 직접 자리해 주셨는데 신청곡을 하나 아까부터 해주신 게 있으세요. 따르릉이라고 혹시 홍준영 씨 모르는 분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홍준영 씨 노래를 많이 따라하고 싶었는데 네 따라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귀가 세요. 제가 좀 운이 너무 아주 세갖고 저는 지금 내 앞에서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은 지는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두 달 정도 안 됐는데 저는 뭐 차주가 세서 그런지 나와서부터 겨울이고 이제 뭐 마이크 잡고 공연 좀 해볼라 하니까 코로나 터져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더라. 그래도 어떡해요, 이렇게 해야죠. 안 그렇겠어요, 그쵸? 열심히 해야죠. 네. 그래서 따르릉이라는 네, 홍진영 아가씨? 홍진영 양? 뭐라고 불러요? 네, 홍진영 선생님? 홍진영 언니! 네. 홍진영 언니! 네, 따르릉이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네, 그 노래 먼저 들려드릴게요. 뮤직 큐! 뮤직 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다른 나를 네가 누구나 야 박수. 예 다른 원투쓰 네가 먼저 만나서 넌 도대체 사지마. 헤이 네가 난 잘했다 사지마. 여천대전 남아서 놓고 늑대스러지마. 누나야 누나 누나야 네 누나야 누나야 누나 누나야 네 누나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면 지지마 지가 없다지. 너를 사랑해 사랑해.
이거 좀 움직여도. 근데 그래도 어떻게 젊은 기운 좀 많이 받으셨나요? 괜찮으세요? 들어가셨어요? 아, 예, 끄덕끄덕 해주시니까. 어떻게 이쪽도 그게 거기 선글라스 쓰신 이쁜 언니분? 그 파란색 옷 입은 언니, 부끄러워하고 계신 언니분?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았나요? 들어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노래가 뭐죠? 제가 원래 사실은 항상 저희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네. 아, 네. 그, 저희가 원래는 항상 올라오기 전에 무슨 노래 할지 대충 적어놓고 나와요. 왜냐면 아무 준비 없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알죠? 근데 항상 올라오면 달라져요. 이거 약간 장부 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냥 할까? 한 잔해. 네. 아, 어제 그거요? 어제 그게 실제로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진달래님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같이 했던 막장 그거 너무 보고 싶으시대. 그러면 제가 노래로 그 왜 가수 이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다들 노래만 잘 아시더라고요. 박군의 한 잔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다들 아시나요? 한 잔해 한 잔해 한 잔해 이거 노래 아시나요? 멜로디는 다들 들어보셨죠? 네. 이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고 나서 이제 저기 뒤에 있는 저 아리따운 진달래 품번님과 같이 한번 창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잔의 노래 먼저 큐! 노래 주세요! 여러분 노래 아시면 다 따라 부르면서 박수 같이 쳐주세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다른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어느덧 너네가 하나되어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